자, 이전 시간에는 그 리베이스를 이용할 때 충돌이 발생하는 케이스를 제가 말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직접 해볼 거예요. 자, 예제가 필요한데, 이거는 체리픽 충돌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예제입니다. 제가 빨리 한번 돌려볼게요. 자, 로그를 한번 볼까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의 헤드는 마스터로 체크아웃 되어 있어요. 저는 마스터를 리베이스해서 여기 있는 이 마스터의 시작이 되는 버전의 페어런트를, 부모를 요것에서 요거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git rebase 그리고 topic. 그 전에 만약에 체크아웃이 마스터로 안 되어 있으면 마스터로 체크아웃하고 리베이스 하는 거예요. 엔터. 자, 그러면 길게 메시지가 나오면서 여기 중요한 거 컴플릭트가 발생했습니다. 어디서? common.txt에서. 자, 이때의 로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헤드가 마스터에 있었는데 헤드가 이제 토픽으로 일단 이동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장일 것 같아요. 예. 보시는 것처럼 그 마스터 브랜치에서 작업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토픽 브랜치에다가 자식으로 추가해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리플레이 하기 위해서, 작업을 리플레이 하기 위해서 헤드를 토픽으로 옮겼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일단은 M2가 이거죠. 요것에 대해서 리플레이 재작업을 시작하겠다. 그런데 충돌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충돌이 났는가를 알고 싶으면 git am show current patch, 패치는 이제 change의 약자입니다. change란 뜻의 변화. 엔터 쳐보면 지금 우리가 리플레이 하고 있는, 재작업하고 있는 이 M2에서의 변경점, M2에서의 패치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T4에게 적용하려고 했더니 T4에도 두 번째 행이 뭔가 변경사항이 있었던 거겠죠.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git merge tool 해서 저는 전문적인 뭐 병합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뭐죠? Beyond Compare라는 유료 도구인데 여러분들 그 P4 merge나 다른 거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게 세팅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니까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긴 해요. 비싼 게 문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행은 아무도 바꾸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병합된 결과를 보면은 저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이고. 자, 여기 얘가 베이스고,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마스터, 그죠? 이게 토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부분은 그냥 셋다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얘는 없는데 얘는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M2가 추가되었다. 그런데 M2가 추가된 이 부분에 T2도 추가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컴플릭트가 발생하면서 제가 쓰고 있는 도구에서는 여기를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쪼르고 있네요. 그럼 제가 이거를 보고서 알았어 하고서 mt2 하고 저장. 자, 그 다음에는 자, 얘 없죠? 얘도 없고, 근데 얘는 있잖아요. 그럼 얘만 수정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가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제가 쓰고 있는 이 도구에서는 뭔가를 할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저장하고서 끕니다. 그러면 충돌은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git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add까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직접 수정했다면 git add common을 하셨어야 돼요. 자, 그리고 common text.org라고 하는 저 파일은 우리가 이제 충돌이 났을 때 우리가 충돌을 병합한 이후에 나중에 되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옛날 파일을 백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필요 없습니다. 지우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onflict를 fix했으면 고쳤으면 rebase continue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M2는 어플라잉이 끝났다. M3를 적용하겠다. 누구예요? M3가 얘잖아요. 이걸 적용하려고 했더니 이번에 또 common.txt에서 conflict가 발생했다 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로그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봤더니 지금 head는 M2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M3와 자, 여기 있는 M2를 베이스로 해서 M3와 여기에 있는 이 M2를 합성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git merge tool 해서 병합 도구를 또 키고요. 이 병합 도구를 보니까 3-way merge에 따르면 이 첫 번째 행은 바꿀 거 없고 이 두 번째 행은 이 두 개는 같고 얘만 다르네요. 그럼 얘를 채택하면 되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T3인데 얘와 달라요. 베이스와 달라요. 얘도 베이스와 달라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행을 수정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MT3라고 저는 바꿔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얘만 수정했고 나머지는 수정 안 했으니까 얘가 채택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이 되고요. 여기서 X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Add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필요 없는 common.org는 지웠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났으니까 git rebase continue 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자, offline M3라고 나오면서 복잡한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공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로그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로그를 보니까 이제 헤드가 M3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마스터 브랜치가 M3를 가리키고 있네요. 헤드는 이제 마스터 브랜치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이 마치 일렬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우리가 내용을 수정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M3에 해당되는 내용은 git log-p 해서 패치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M3에서는 예전에의 M3는 그냥 M3가 추가됐을 건데 지금 여기서는 뭘로 바뀌었어요? MT3. 여기서는 옛날에는 M2였는데 MT2로 바뀌어서 이전에 우리가 토픽 브랜치에서 작업했던 것까지도 같이 병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리베이스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만 해도 리베이스 안 쓰거든요. 전 그렇게 복잡한 프로젝트를 안 하고 저 혼자 하는 작업들이 좀더 많아서 지금은. 근데 이제 여러분이 리베이스가 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팀에서 리베이스를 쓴다면 당연히 리베이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 나잖아요. 그쵸?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베이스는 강력하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도구니까 이거 없어도 우리 git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으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